오늘 말씀 시편 13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서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에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 영적으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밤에, 이 말은 뭐죠? 지금이 무슨 때니까? 영적인 밤의 때요. 그런데 밤에 주의 성전에 누가 서 있을까요? 파수꾼이 서 있죠. 밤에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파수꾼입니까? 이 밤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다면 내 영혼이 이 성전에 침범해서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항상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이 뭐죠?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어서 내 영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늘 무장되어지는 영혼, 말씀에 서 있는 자죠. 말씀에 서 있는 자. 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깨우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두루 돌아봐야 돼요. 뭐가 오나 안 오나 이게 아니라 늘 살펴봐야죠.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따라서 서로 교대하면서 움직이면서 성을 다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심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심정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시선이,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나?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가? 틈이 있는가 없는가? 적군이 오는 것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성벽에 적군이 스며들 틈이 있나 없나? 무너진 것이 있나 없나?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문마다 파수꾼이 있어요. 그 문으로 아무거나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밤에 깨어서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파수꾼은 시편 130편 6절에 말한 것처럼 간절히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파수꾼이 기다린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그러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죠. 왜?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위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느헤미야가 성문을 세우고 그 성문을 지키게 하셔요.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씩 이름을 하는데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을 하고 그 문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그 성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나와 만나자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주의 전을 세우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면서 딱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잠시 좀 쉬어, 또 이런 것도 해봐, 이것도 필요하잖아 하면서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삶에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 삶 속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몫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그 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것은 환영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주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 주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영적인 밤에 나는 밤을 세워서 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진 영혼이지만 그러나 나로 이 밤에 깨어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심에 진실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파수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고 믿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실체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주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은 밤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2장 우리 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세웠어요. 근데 그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한 파수꾼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었어요. 잘못되어졌을 때 잘못된 걸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그 입이 잠잠치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의 악함을 분별하여 알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입을 들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좌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나는 말씀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고 지금 많은 영혼들이 잠자고 있어요.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깨어라. 지금 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깨어서 어떤 게 지금 나를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파수꾼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시제를 분별하고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잘 분별을 하면서 내 영적 상태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영분별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영분별을 하는 사람은 내 영적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알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분별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분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주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은 아직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영혼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나팔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이 들어오고 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 아셔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영혼을 깨우는 나팔소리로. 그래서 그것이 깨어서 내 영혼이 일어날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침범하려고 하는 마귀는 심판을 받게 돼서 진멸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나팔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적군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은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내 안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심령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송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늘 1절에 보라 밤에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한 이 말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어요. 바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언제냐 이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밤에 깨어있는 자들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도록 일으키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자.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해서 기뻐하라. 열두 아들을 낳은 야곱, 열두 지파 이스라엘 되어진 그를 위해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구원하도록 일어나라. 이 말은 곧 누구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에브라임의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잠히 덜 깎는 양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 보내셨으니 제자들이 나와서 그때에 그들이 외쳤어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제 그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파수꾼이 된 그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구원이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외쳐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찬송을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느냐? 그 찬송이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방인이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수님이 이 밤에 오셔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이 밤에 깨어 일어난 것은 죄인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자는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복을 받아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에 서 있었음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되어진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네, 4절, 5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함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게 그 성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불게 하라는 거죠. 파수꾼을 삼아서 그 사람이 나팔을 불게 했을 때, 그 땅에 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임하는 칼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가 경고를 받았단들 자기 생명은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아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전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 회개를 외쳤을 때 그것을 들은 자들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나팔을 부지 아니하는 사람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팔을 받았고 깨달았으면 외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깨워도 듣지 않는 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믿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나팔수로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도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전하지 않은 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죽은 자의 피값을 내게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영혼들을 바로 깨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죽은 영혼들의 피값을 전부 파수꾼으로 세워진 나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들었으면 반드시 이것을 전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바로 그 밤인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밤인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열천녀의 비유를 하면서 등은 똑같이 갖고 있으나 기름이 온전히 충분히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밤에 깨어있는 파수꾼은 바로 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일어난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밤을 깨워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빛을 온전히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밤에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들이 내게 나아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칼집에 칼을 절대 꽂으면 안 되고 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언제라도 호시탐탐 오고 있는지 탁 알아차리고 단칼에 쳐부셔야 돼요. 그렇게 나만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것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모든 영혼을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팔 경고의 나팔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깨닫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또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
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라는 것, 수치를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것,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만에서 구원의 옷, 의의 옷, 그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냐고 방탕해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방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한 건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늘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말씀의 진리를 허리를 띠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은 방탕하고 세상의 술에 취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오늘 내가 준비하는 건 말씀의 준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호시탐탐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고 내 성을 언제 무너뜨릴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쫓겨나갔다 그래서 그가 에휴 그러고 멀리 가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터잡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쫓겨나간 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습성, 옛생각, 옛마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차근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경고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깨어있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다른 영혼도 또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어떤 일을 겪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짐을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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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또 이기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라고 번역됐는데 엄밀하게 보면 성소에서예요. 성소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성소에 거하는 자들은 성소에서 깨어있는 자거든요.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서 나팔을 불며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지키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온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한 거.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시온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시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단 하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 성전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내 영혼이 깨어서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 늘 불을 밝히고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인 거예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깨어서 연합하고 파수꾼들이 서로 깨어서 돌아보며 시간을 다퉈서 돌고 쫙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거하면서 이 성전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도록 그 안에서 찬송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고 이 세상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바로 그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임하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나팔을 풀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많은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성전을 보수하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 백성을 깨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밤에 이 영적인 밤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어서 우리가 이 밤에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때에 하나하나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또 듣는 자들 주님 만나게 하실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그 옷을 잘 매무리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안일하게 수치를 드러내고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을 잘 입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게 하시고 우리 심령은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당할 그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기며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 입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옷 입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들일 수 있도록 깨우는 파수꾼,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건축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히 깨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다른 영혼들도 온전하게 깨워서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